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립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양압기를 쓰는 의사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양압기를 쓰는 의사가 왜 저를 찾아왔을까요? 요즘은 양압기 쓰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양압기가 뭔지 아시더라고요. 호구리심하네. 양압 쓰는 거 아냐? 옛날에는 호구리심하네. 수술해야지 라고 했는데 요즘은 양압기 써야 되는 거 아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도 마찬가지로 수면무호흡이 본인이 있다는 것을 자각을 했어요. 자각을 깨고 머리가 아침에 무겁고 졸리고 중간에 자꾸 깬다. 누워있을 때 보면은 막혀가지고 숨이 탁 눈이 떠지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이거 수면무호흡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어떡하지? 하다가 그럼 양압기를 써야지. 수술은 아닌 것 같고 양압기를 쓰려고 이제 해보니 수면 다운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재활의학과 이제 병원을 개원하고 있는 의사인데 워낙 바빠요. 입원실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도저히 짬을 못 내니까 고민하다가 양압기를 그냥 사자 해서 양압기를 구입합니다. 양압기를 쓰고 이제 본인이 적응하기 위해서 뭐 조작도 하고 압력을 스스로 맞추고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어쨌든 두어 달에 걸쳐서 이제 잘 쓸 수 있게끔 적응하게 됐습니다. 양압기 쓰고 보니까 수면의 질도 좋아졌죠. 아침에 개운하죠. 이거 안 썼을 때는 환자하고 상담하다가 막 좋은데요. 그 정도로 심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어지니까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만족하고 있었는데 이게 쓰면 쓸수록 내가 이걸 평생 써야 될까? 이거 아침마다 소독하고 뭐 이런 거 하려니까 너무 귀찮은 거죠. 그러던 차에 구강장치란 것도 있네? 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가까운 그 건물에 치과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치과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거 뭐 그냥 본떠서 이렇게 내밀어서 만들면 되죠? 아주 뭐 쉽게 얘기하길래 그래요? 그러면 해봅시다 해서 이런 일체형 그거를 만들게 됐답니다. 그래서 턱을 사실 치과 의사도 턱을 내민다는 것까지만 알지 얼만큼 내밀어야 할지도 모르고 본인도 이쪽 뭐 계통이 아니니까 기도를 열려면 그래 턱을 많이 내밀어야지 그래서 막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심하게 내밀어 가지고 쓴 거예요. 이 상태로 잠을 자니 턱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턱이 막 자고나 얼얼하고 힘들어서 이거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수면 건강 박람회가 지지난주에 있었잖아요. 우연히 광고를 보고 수면 건강 박람회 그러면은 뭔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일요일 날 이제 코엑스에 와서 그걸 보다가 저희 부스에 오신 거죠. 턱만 내밀면 다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저희가 상담을 해보니까 방법도 여러 가지고 뭐 조절이 되고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허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일체형은 그냥 턱만 내미는 거지 뭐 허용 움직임을 허용하지도 않고 턱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불편상이 한둘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딱 이걸 보시고 움직여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네요. 뒤로만 안 가네요. 그래요. 자면서 자꾸 뒤로 떨어지니까 내가 숨이 막혔던 거였거든요. 그럼 뒤로 안 가니까 됐어요. 근데 움직일 수 있으니까 되게 편하네요. 그리고 부피가 되게 작으니까 착용감이 좋겠네요. 이거 일체형 할 때는 그 불편해가지고 힘들었거든요. 비교해보니까 일체형과 바이오가드를 비교해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거 너무 힘들었는데 이건 버리고 이걸 한번 맞춥시다 라고 해서 맞추게 되신 거예요. 근데 과를 볼지 그리고 얼마나 볼지 턱을 얼마나 내밀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턱을 막 무작정 내민다고 될 일이 아닌데 이분의 특징을 보면 일단 뚱뚱하냐? 전혀. 아주 날씬합니다. 어쩌면 말랐다고 할 정도로 날씬해요. 턱살이 전혀 없을 정도. 이거 만지면 뼈밖에 안 만져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날씬한 체형. 턱이 뒤로 밀려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턱이 작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해보는 사람들 혀가 이렇게 커요. 이빨 자국이 쿡쿡쿡 찍혀 있고. 아, 했더니 혀가 크다 보니까 이 내부 공간이 좁았던 거예요. 그래서 뒤로 조금만 밀려도 숨이 컥 막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 턱을 내미는 거는 중요하다. 근데 얼만큼 내밀 것이냐 측정을 해서 보니까 턱의 위치를 찾아야 되잖아요. 얼만큼이 적정한지 해보니까 3.5mm 정도 되면은 적정해요. 근데 이 일체형 구강장치로는 거의 7mm를 내놓고 있었던 거예요. 3.5mm 만큼만 내밀면 될 거를 과하게 내밀고 썼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3.5mm 기준으로 딱 맞춰가지고 했더니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데요? 이게 된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혀가 크고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혀의 근력이 떨어져 있어서 자꾸 뒤로 넘어가니까 이 혀 운동, 이 테이스지 있잖아요. 혀 푸시업 기구를 함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혀 운동을 자기 전에 한 30분 하고 자는 동안에는 바이오가드를 껴서 턱이 뒤로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고 이제 이렇게 컨설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위치적으로 원리적으로 잘 맞다, 이해가 충분히 되었다 해서 그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하기로 했죠. 양압기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쓰기 힘들기 때문에 양압기 압력을 떨어뜨려서 아주 그냥 편하게 쓰면서 바이오가드 적응하시고 혀 트레이닝 하시고 하다 보면 이제 양압기 안 쓰고도 편하게 숨 잘 쉬면서 잘 수 있게 될 겁니다 라고 했더니 너무 정확하다, 자기가 찾던 게 바로 이거였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그렇게 잘 쓰고 계실 겁니다. 양압기나 이 바이오가드나 사실 목적은, 목표는 같습니다. 기도를 확보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 의료기기 분류상의 정확한 명칭은 구강삽입형 기도 확장기입니다. 기도를 확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기도를 숨쉬기 좋은 구조 상태까지 확장해 주는 게 목표인데 방법은 턱을 당겨서 기도를 확보해 주는 거죠. 기도가 협착되는, 기도가 좁아지는 원인이 턱이 뒤로 떨어지면서 혀가 뒤로 말리면서 막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턱을 당겨서 확보해 주는 것이 이 바이오가드 원리고, 양압기는 턱이 뒤로 떨어지고 혀가 뒤로 떨어져도 좁아진 거를 공기 압으로 벌려주는 게, 그래서 기도를 확보해 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양압, 공기의 압력을 높여서 기도를 확장해 주는, 똑같은 목표, 기도 확장을 목표로 하는데 방법이 다를 뿐이죠. 이거는 원인이 턱과 혀인 경우, 양압기는 이유에 상관없이,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턱과 혀가 뒤로 떨어지면서 기도가 막힌다는 것이죠. 그 차이, 그리고 공통점. 그래서 양압기 대신에 바이오가드를 써도 충분한 효과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겁니다. 지금까지 바이오슬립센터 원장 황청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